네, 안녕하십니까. 광닭입니다. 이 밭은 쪽파를 이제 파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밭입니다.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9월 초, 8월 말 주로 파종을 합니다. 워낙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보통 한 40일에서 45일 정도가 지나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더운 6월이나 7월경을 제외하고는 재배가 된다고 하는데, 올해같이 이렇게 더워서는 8월달 재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쪽파는 다비성 작물입니다. 즉 거름을 상당히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밑거름을 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쪽파의 가장 큰 척은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 같은 그런 해충들입니다. 그래서 그 나름의 방법들로 이 해충에 대한 대비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. 토양 살충제를 하시던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어떤 그 제품을 구입해서 방제를 해주시던지, 아니면 하다못해 한냉사를 씌워서 그 고자리파리의 접근을 막아주시는 방법을 하셔도 되고, 근데 뭐 화학농약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100% 완벽하게 방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. 이제 그런 점은 알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쪽파는 너무 또 습하면 안 좋습니다. 그러면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밭의 높이를 어느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고, 보통 지금 9월 초에 만약에 파종을 한다 그러면 10월 중순이나 10월 말경에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김장을 하거든요. 근데 그때가 되면 너무 또 억세지더라고요. 너무 일찍 심은 그 쪽파는. 그래서 저는 두 번에 나누어서 파종을 할 생각입니다. 지금 한번 하고 다음에 9월 중순경에 한번 더 하면 얼추 그때 심은 것들은 이제 김장 때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근데 지금 파종을 하면 너무 일러서 김장 때 사용하기에는 좀 억세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, 그런 점 아시고 밭을 좀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좀 일주일 전에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다비성 작물이긴 한데 뿌리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. 거름이 그래서 미숙분 퇴비라든지 채 녹지 않은 화학비료에 닿게 되면 뿌리가 잘못하면 죽습니다. 그래서 쪽파는 이 뿌리가 약한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한 일주일 전,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는 밭을 갈아서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마저 준비하고 잠시 후에 이제 쪽파 씨앗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쪽파의 종구입니다. 이 쪽파의 종구라는 거는 뿌리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, 이 뿌리 부분은 참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죠. 이 쪽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. 이 분구가 굉장히 잘 됩니다. 분구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뿌리에 여러 개의 쪽파가 달려 있습니다. 종구가 달려 있습니다. 이건 원래 하나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. 이 하나가 성장하면서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쪼개지고 하면서 이렇게 분구라는 걸 합니다. 그 분구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쪽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에선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. 하나는 선별, 두 번째는 손질, 세 번째는 소독입니다.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선별이라는 건 우선 건강한 쪽파의 종구를 선별하셔야 됩니다. 그 건강한 쪽파의 종구라는 건 이렇게 보셨을 때 껍질이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하고, 그 다음에 벌레의 피해를 받은 흔적이 없어야 되고, 또 적당히 큰 그런 크기를 고르셔야 됩니다. 그 다음 곰팡이가 피었거나 그런 것들을 또 골라내셔야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종구의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, 쪽파를 이렇게 고르시다 보면 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약간 좀 물컹하기도 하고, 뭔가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좀 여리여리한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미성숙 종구라고 합니다. 이 미성숙 종구를 심게 되면 분구가 약 15개까지 분구가 이루어집니다. 보통 쪽파 하나가 정상적인 분구를 하면 약 5개에서 7개 정도로 분구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많게는 10개에서 15개까지 분구가 이루어집니다.
그러면 하나를 심어서 많이 수확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 한 개가 너무 많은 분구를 하다 보면 이 위로 올라오는 잎들이 가늘고 약해집니다. 그래서 이게 꼿꼿이 서 있지를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. 그래서 상품적 가치를 잃게 되고요. 또 식감도 좋지가 않습니다. 자, 다음은 손질입니다. 두 군데를 손질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뿌리 부분과 하나는 이 꼭지 부분입니다. 이 뿌리 부분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잔뿌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. 이 잔뿌리가 뭐가 문제냐? 여기에는 뿌리응애라든지 뭐 하는 다른 해충들의 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런 마른 그 딱지 같은 것들이 여기 붙어 있어 봐야 새로운 뿌리가 발생하는데 방해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가위로 깔끔하게 이런 잔뿌리들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다음, 이 위에 보시면 뾰족한 부분이 있죠. 이 뾰족한 부분을 이 껍질 부분을 포함해서 이 속에 있는 종구 부분까지 약 4분의 1 정도가 절단될 만큼 이렇게 잘라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그렇게 심지 않고 지금처럼 손질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갖다 심어도 다 납니다. 그게 안 난다는 게 아니죠. 그러나 그 조금의 차이가 큰 결과물의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어떤 점이 좋냐면 첫 번째는 발아되는 속도가 일정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기를 보시면 어떤 것들은 싹이 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그냥 심게 되면 싹이 나 있는 것들은 일찍 올라올 테고요.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늦게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들쭉날쭉 자라서 크기가 일정해지지 않습니다. 쪽파들을 너희들 이렇게 앞뒤로 막 서 있는 녀석들을 일렬로 줄을 쭉 세운 다음에 자 여기서 동시에 출발시켜서 동시에 자라도록 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위를 잘라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심으시면 종구의 분구도 좀 더 잘 일어납니다. 다음 이제 소독이라는 겁니다. 소독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살균과 하나는 살충입니다. 자, 나는 농약이 싫다. 농약을 쓰지 않겠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쪽파는 고자리파리라든지 뿌리응애가 굉장히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. 그래서 이 쪽파는 내가 아무런 방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자라주고 있다? 이런 건 없습니다. 아주 간혹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본인들이 어디 인터넷을 찾아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던 아니면 뭐 한냉사를 씌워서 친환경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 방제를 하시든 아니면 친환경적인 약재를 구입해서 살균과 살충을 해주시던 아니면 화학적인 방법을 써서 농약을 써서 방제를 하시든지 간에 무언가는 해주셔야 이 쪽파는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거의 하나도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살균을 하실 때 그 사용하는 약재들, 화학적인 농약 약재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. 뭐 베노람 수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살충제도 같이 섞어서 침질을 해서 4시간 정도 그렇게 침질을 하셨다가 완전히 그늘에서 말리신 다음에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마저 이것들을 손질해서 밭에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손질이 끝난 쪽파 종구를 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러 나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 활대를 제가 해놨는데요. 저는 여기에 한냉사를 씌워서 쪽파를 재배를 할 생각입니다.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자리파리라든지 또는 뿌리응애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방제는 해주셔야 쪽파를 그나마 드실 수 있습니다. 여러 차례 지금 강조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밭에 대략 한 뼘 정도의 간격으로 지금 이렇게 호미로 줄을 그어놨습니다. 여기에 이제 파종을 할 건데 쪽파 역시 파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비닐을 멀칭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전파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 두어 개씩 일정 간격을 두고 그렇게 심는 방법도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밭의 수분 유지도 용이하고 잡초 관리도 용이하고 하지만 뭐 북주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나중에 물을 준다든지 할 때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쪽파는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쪽파는 심으실 때
대략 손가락 두 마디 정도, 그 정도면 아마 한 3cm 정도 될 겁니다. 그렇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잡아서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. 대략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되거든요. 그런데 쪽파를 심으실 때 하나씩 심는 것보다 이 종구를 한 두 개씩 정도 붙여 심으시는 게 잘 자랍니다. 서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그 아까 잘랐던 부분이 있죠? 쪽파의 꼭지 부분, 이 부분을 잘랐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하늘을 향하도록, 이걸 절대로 눕혀 심으시면 안 됩니다. 이걸 눕혀 심으시게 되면 이렇게 휘어져서 다시 하늘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그러니까 쪽파는 반드시 이 자른 부분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종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옆에 간격은 너무 또 바짝 붙여 심으시면 안 좋죠. 여기도 저는 이제 한 손가락 길이 정도 간격을 둡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찔러 넣고 또 이렇게 찔러 넣고 이렇게, 그래서 좀 큰 거는 하나씩 넣어주시더라도 좀 작은 것들은 두세 개씩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줄 간격은 아까 제가 한 뼘 정도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. 그 이유는 쪽파도 그 흰 부분을 좀 길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가운데 흙을 호미로 쭉 가르게 되면 양쪽으로 흙이 이렇게 북돋아주는 효과가 생겨서 그 흰 부분이 좀 더 길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. 흙을 가볍게 이렇게 양쪽에 복토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다 제가 심은 다음에 한냉사를 씌우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냉사 설치가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물을 줄 때도 편하고 햇빛도 잘 들어가고 고자리 파리도 들어가지 않고, 그런데 한 가지 관찰하실 게 필요합니다. 뭐냐면 이렇게 한냉사를 씌워 놓으셔도 나중에 보면 이 안에 고자리 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이미 땅속에 알이 깨어난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그 녀석들이 또 안에서 알을 낳아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이걸 열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 아이들을 안에서 계속 키우시면 안 됩니다. 그걸 계속 관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쪽파는 성장이 굉장히 빠른 작물입니다. 그래서 40일에서 45일이면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보통 이제 한 50일 정도 키우시면 완전히 성숙한 쪽파를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올해도 건강한 쪽파, 아주 깨끗한 쪽파 잘 기르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수확하셔야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보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지으셔서 풍성하게 수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쪽파재배 밭 만들고 또 씨앗 손질하고 선별하고 그 다음에 파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